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동태 지리탕을 한번 끓여볼게요. 맑게. 일단 제가 여기에 육수물을 일단 좀 냈어요. 왜냐면은 또 다른 분들은 뭐 여기다가 뭐 바지락도 넣는데 저는 오늘 바지락에 있는 성분은 다 몽땅 여기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가 콩나물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수북하게 한 주먹 이렇게 밑에 깔아요. 네. 들어가는 재료가 콩나물 한 주먹하고 제가 동태를 사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비늘 다 긁고 이렇게 깨끗하게. 예. 머리를 넣으라면 넣고 머리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진한 육수물이에요. 평소보다가 그냥 진하게 제가 끓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동태를 제가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예. 한 토막을 먹어도 그냥. 양에 비해서 머리는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동태 알도 있더라고. 알 가져왔고 이건 녹아졌지만 나중에 내용물은 그냥 나중에 찌개를 또 해먹던가 말려서 해먹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맑은 탕이니까 이제 누린내도 잡아주고 생선 저기도 하니까 마늘을 오늘 좀 많이 넣을게요. 듬뿍 마늘을 듬뿍 많이 넣겠습니다. 아주 수북하게 2스푼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뭐 동태 뭐 국이나 찌개나 이런 생각하면은 빨간 거를 연상하는데 오늘은 맑은 거 맑은 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맛좀 내려면 간장을 조금만 넣어요. 그래도 육수물이 아무리 진하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셔요. 후추. 이렇게 싹 깎고 갖고 한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술을 조금 넣을게요. 여기에는 매실액을 조금 넣을게요. 아이고, 너무 수북하게 해가지고 하나 반 정도. 왜냐면 동태가 은근히 저게 비린내 나서 그걸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땡초 두 개, 그리고 무도 조금 썰어 놓고, 그리고 이제 미나리 요만큼만 넣을게요. 더 넣어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미나리 사봤습니다. 네, 오늘은 맑은 지리탕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저렇게 팍팍 끓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야채를 미리 이렇게 썰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무를 지금 이제 저 콩나물이 들어갔으니까 무는 시원하게 이제 조금만. 무가 조그만한 거는 4분의 1 쪽만 썰어 넣으시고요. 큰거 같으면 이제 뭐 적당량.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리탕이에요. 지리탕 오늘은. 이렇게 맑은 국 끓여서 드시면은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팍팍 끓여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팍팍 끓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미나리 넣고 이렇게 끓여서 이제 많이 끓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국물이 지금 제가 다진 물을 넣고 간장 조금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 여기에는 먼저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소금 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넣지 말고 소금 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멸치 가루나 안 그러면 다시다를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간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지리탕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먹어보면은 꼭 그게 딸려오는 게 뭐냐면은 겨자가 딸려 나오죠. 겨자 간장 요만한 종지에 이제서 한참 그 푹푹 끓여줘요. 이제 탕이니까
잘 끓고 있죠? 이렇게 여기 우리 올라오는 이런 거품은 걷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끓여 먹으면 진짜 뭐 어르신 있는 집들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좀 저기한 분들은 아주 시원해가지고 이거 먹고 기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 재료가 동태 지리탕인데 이제 복잡한 거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집에 만약에 동태가 있다 그러면 미리 냉동실에서 꺼내서 녹이세요. 녹여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일단 그릇에도 담아두고 육수를 끓이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육수가 엄청 좋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바쁜 직장인 같으면 사서 썼는데 어떻게 계산해 보면은 또 그게 쌀지도 모르지만 저는 약간 구식 아줌마라서 내가 이제 멸치랑 뭐 이런 표고버섯 말린 거 요즘 햇살이 좋잖아요. 근데 말려갖고 그렇게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쓰면은 근데 조금 절약은 되겠죠. 지금 무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진한 육수물을 끓이니까 아주 맑고 좋죠. 위에 뜨는 거는 걷어주시면 아무래도 깔끔하고 좋죠. 일단 생선이니까 뭐 김치찌개 같은 이런 건 제가 안 걷어내는데 이거는 생선이라서 제가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끓여가지고 맑은 탕으로 식탁에 가져가서 이제 불탄에다 올려놓고 먹을 거니까 일단 여기다 넣을게요. 야채를 좀 넣을게요. 큰 양념이 안 들어갔으니까 양파를 조금 넣고요. 어떻게 보면은 복지리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디 가서 진짜 복지리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맑은 탕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호박 있으면 호박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생살이에다가 이제 한 소금을 끓여가지고 제가 뭐 막 저 간 좀 보고요. 싱겁다 싶으면 소금 조금 넣고 안 그러면은 저승간장을 좀 넣던가 상태 봐가지고 제가 야채를 또 이제 좀 넣어야지. 간 좀 볼게요. 간이 약간 싱겁다 싶은데 여기다가 그러면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쉽게 말하면 넌둥만둥 제가 항상 쓰는 그 티스푼 그거로 생각하고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동태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이게 들어가는 재료를 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요거 반, 냄비도 좀 작은 걸로 선택이 되는데 기왕이면은 동태 한 두 마리 정도 하면은 3-4인분짜리 냄비를 준비를 하셔요. 왜냐면 끓어서 넘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미나리 넣으면 시원해요. 제가 미나리를 한참 따담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시원한 맛 주려면은 땡초 조금만 썰어가지고 넣어주면은 생선의 비린 맛도 없어지고 좋아요. 조금만 넣어요. 제가 많이 넣지 말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고 매운 거 아우 난 매운 거 안 좋아해 이러면은 그냥 하나에서 조금 남기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식탁에 가서 올려놓고 불을 약하게 해놓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진짜 맛있는 동태 맑은 지리탕이 될 거예요. 맑은 탕이라고 해도 되고 지리탕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콩나물도 거의 다 있고요. 네, 이대로 이제 식탁으로 올라가서 가도 아무 손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육수물은 꼭 이틀이 멀다 이렇게 끓여 써요. 근데 육수물이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생선을 이제 동태를 넣으면은
아주 금방 익잖아요. 그리고 찬물로 사용하는 것보다가 데워진 그 육수물을 하니까 오히려 더 낫죠. 맛이 시원하고 좋네요. 이거를 식탁으로 가서 우리가 프로스타에다 올려놓고 먹을게요. 내가 이렇게 맑은 탕 끓이는 것도 진짜 오랜만에 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재료가 좀 이렇게 뭐 냉동이 됐든가 뭐든가 내 재료가 신선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별 잡내도 안 나고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동태를 사서 다 이렇게 내장을 떼어내고 손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맑은 칠이탕으로 해서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매운 거 싫어하는 분들한테도 괜찮고 이게 회복이 몸에 이게 독소를 빼준대요. 이게 미나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저거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이게 맑은 동태 지리탕을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시원하고 저기에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맛있게 한번 해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추천,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